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빌립이 아무리 들어도 추상적인 얘기 같고 잘 모르겠으니까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게 뭐냐 하면 9절 말씀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아닙니까? 좀 보여주시면 내가 모든 것이 다 분명해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요 굉장히 현실적인 제자였어요. 기획력도 탁월했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이렇게 이성적으로 분별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도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긴 그 기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빌립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빌립은요, 아 이게 내 인간적인 계산만 가지고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아 예수님이 하시니까 정말 놀랍게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도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로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계산적이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4장 오늘 본문에 와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가리키는데 빌립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 모르겠어, 하나님을 본다 그러는데 우리한테 좀 보여주세요, 보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보면 족하겠습니다, 봐야 좀 뭔가 확실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이 빌립과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에 관한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을 갖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가져야지 결단해서 갖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가지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 예수님의 뭘 봤다는 겁니까? 외모를 봤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외모는 인성,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우리랑 똑같아요. 그 외모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3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그 예수님이 특별하다는 것을 제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특별하고 예수님의 삶이 특별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누구를 차별하지 않고 다 품으시는 그 넓은 마음, 또 진리를 향해서 끝까지 그 진리를 쫓아가는 그 모습, 또 때로는 그 기적을 보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 이것은 그냥 일반 사람으로부터 오는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제자들은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다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미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표적과 이적이 넘치는, 기적에 넘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랑과 마음을 너희 제자들이 알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심과 동시에 또 하나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 그거에 대한 교리를, 그거에 대한 증거를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같이 있었으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그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는데 우리는 그럼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이 말씀이 억지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답은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라고 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영국 국교의 목사고 어머니는 청교도의 그 정신을 이어받은 청교도의 지도자들 집안의 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의 제도와 그런 모든 전통을 배우기도 하고 어머니로부터 청교도의 그 철저한 신앙을 배우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던 존재가 바로 존 웨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도 나중에 20대에 영국 국교회의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또 열정이 있으니 내가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단 말이죠. 대서양으로 건너가는데 풍랑이 심한 풍랑이 몇 번을 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한번 아주 정말 죽을 지경이 된 그런 풍랑이 심하게 치던 어느 날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보니까 저쪽에 독일인들이 모여있는데 그 독일 사람들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왜 두렵지 않을까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안 두렵다는 거예요. 그 여자와 아이들도 안 두렵냐? 우리 여자들과 아이들도 안 두렵다. 그랬을 때 이 존 웨슬리는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나는 목사요, 교사요, 선교사인데도 두려운데 저들은 두렵지 않다 그러면 저들의 믿음하고 나의 믿음이 다른 게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이 생활한다고 믿음이 다 똑같지 않아요. 저들의 믿음하고 나의 믿음이 뭐가 다를까? 저들은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데 나는 그동안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저들을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없는데 누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럼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이 돼서 런던의 그 거리를 밤에 산책을 하면서 걷고 있는데 어느 작은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수요일 저녁에 그 뒤에 서가지고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예배드리는데 서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는데 그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들이 들리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게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듣고 와서는 집에 와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1738년 5월 24일 자기의 일기에다가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 기록이 된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죽음과 율법에서 건져주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믿음이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교회 와서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다 헛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존 웨슬리의 이 경험, 믿음을 갖게 된 이 경험이 뭘 하다가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 어떤 사람은 처음 듣는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동안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제가 주일 예배만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요 이렇게 우리 대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참 잘 들으세요. 이렇게 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눈이 다 저를 이렇게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좀 겁이 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다 쳐다보는데 개 중에 한두 명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 분이 있어요. 겸손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무시는 거거든요. 예, 주무셔요. 근데 참 신기하게 그분들은요 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만 되면 자요. 근데 내가 아멘 축원합니다 그럼 눈을 떠요. 끝나면 정말 신기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어느 때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고개를 들고 제 얘기를 듣기를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점점 이 강도가 세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제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신단 말이죠. 그런 걸 볼 때 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맞구나. 이 말씀이 저들을 건드리니까, 마음을 건드리니까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머리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어떨 때는 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가슴이 더 먼저 이해를 해가지고 이 심장이 터질 듯이 뜨거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는 계속해서 참여를 하게 될 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이 믿음이 생겨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이것이 사실이죠.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성경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천지에 지은 모든 것이 이 말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할 때도 그 믿음은 이 말씀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그냥 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알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성경에 계시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성경이 소개하는 성령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성령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정확할 것 같아도 얼마나 오류가 많고 한계가 많은지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본다고 해서 우리가 실상을 보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본다고 해서 진실을 알게 되느냐, 그런 일도 별로 없어요. 그냥 보는 거지요. 보기는 하지만 그게 뭐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람을 볼 때 그냥 딱 보면 다 아십니까?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웃으면서 나에게 다가오는데 저 사람이 왜 웃으면서 오는지, 나랑 친해지려고 오는 것인지, 나를 속이려고 오는 것인지 여러분 보면 압니까? 우리 봐도 몰라요. 사실 본다는 게 정확할 것 같아도 보는 것이 가짜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본다는 것이 참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뭘 해야 되느냐? 보는 것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우리가 눈 뜨고 세상을 보면 우리 죽일 듯이 덤벼드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눈을 감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보는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죠. 눈을 감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온전함이고 더 큰 완벽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보는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듣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들리는 것만이 진짜 소리냐? 아니에요. 곤충과 동물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가 못 듣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이 청력대가 다르다는 거죠. 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고 해서 다 보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구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눈이 있지만 지구 못 봐요. 너무 크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지구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보는 것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구를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구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내가 지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구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지구를 보느냐 안 보느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 보면은 오히려 우리는 더 신앙의 오류 가운데로 빠져버리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볼 수도 없는 분이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더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무엇을 보는 것보다 오히려 믿는 것이 더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더 온전하게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자꾸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어떤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내가 사랑한다는 거 아들이 못 믿겠다는데 어떻게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뭘 보여줘도 그 아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뭘 보여줘도 그 아들은 믿지 않아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증명해 보이고 싶지도 않다는 거죠. 반면에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나는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나는 신뢰합니다. 아버지는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아, 이 녀석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럴 때 아버지는 아들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온전한 것 같아도 사실은 믿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믿는 것이 더 완전한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를 더 온전하게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현실적인 제자가 빌립인데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도마죠. 도마. 도마도 예수님 부활했다, 그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그때는 어디 갔는지 혼자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다 다른 친구들이 자기를 놀리는 줄 알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믿지 않아. 내가 살았던 경험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살아나는 거 없어. 너희들 말이 진짜라고 하면 너희들이 누구를 보고 살아났다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분의 손바닥에 이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인정할게. 이게 도마란 말이죠. 그랬던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도마야, 네가 직접 만져봐. 손을 만지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고 난 다음에 나의 주여 예수님, 나의 주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연구하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더 완벽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다양한 그 사랑의 모습과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적을 일으켜요. 믿음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지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나를 믿는 자는 이걸 할 수 있대요. 더 나아가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기적을 보이실 것이다,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시작은 단계가 있어요. 제일 첫 단계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천지가 창조가 됐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 말씀이 연약하면 높은 빌딩을 세우면 그 기초가 약하니까 무너져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요, 이 말씀에서 기록된 하나님을 내가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믿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두 번째지 첫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견고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긴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은 기독교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이 단계가 분명해야 돼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이 믿음, 그 위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예수님께서 믿어야 된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보게 돼요.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도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긴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말씀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단계까지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한계를 그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열어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걸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르고 이해가 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다 버려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개 중에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거 분석하고 나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서 내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만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가르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가르침은 얼마나 불완전한 가르침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런 삶에는 절대로 평생을 살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왜? 나는 믿노라 하지만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났더니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게 내가 믿어져요. 그러면 뭘 구하지 않겠어요?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저도요, 귀신 들린 사람 처음 마주하게 됐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명령을 했더니 진짜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해의 차원을 뛰어넘는 부분이죠. 병든 사람이 왔어요. 병들었으면 병원을 가야지 왜 절 찾아오십니까? 근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저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으니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낫든지 안 낫든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와서 병이 나았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간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분명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게요, 목사들에게, 전도사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한 없이 그 온전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자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게 믿어진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믿어진다 그러면 이제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있거나 속회 식구들이나 성교회 식구들이나 누가 아프다 그러면 다 손을 얹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됐으니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해서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일상광림재단 안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들을 잘 관찰해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세상적으로 교육 잘 못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로마 제국까지도 변화를 시켜버렸다는 거죠. 엄청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 그 사람 편 없었어요. 그러나 오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까닭에 그 놀라운 종교개혁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를 해방시킨 아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패배와 실망과 좌절 속에 있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될 때 대통령이 되고 노예를 해방시켜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세상 환경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염려스럽다. 염려한다고 성경 말씀처럼 염려한다고 누가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함을 인해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선포하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세상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나라 이민족의 운명이 변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절대 잊지 마시고 이것이 내 삶의 고백이 되어서 늘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세상을 이기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